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고구려 드디어 이제 건설기 3일차 일본 서버 생존 서버 3일차에 접어들였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이제 평양성을 이제 완공을 했는데 안에 바뀐 또 부분이랑 저희 또 외벽이랑 또 가볍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문은 뭐 이렇게 만들었고 들어가면 이제 여기가 좀 이제 바뀌었죠? 구도가 저번보다 좀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른쪽에는 또 이렇게 저희가 사망이를 음식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사망이 시체에서 계속 고기를 빼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놨다네요. 저희 멤버들이 약간 정신병이 걸린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노동자방이에요. 노동자방. 저희는 항시 노동을 시키기 때문에 마치 그 감옥에서 죄수들을 가둬놓고 또 다음날 낮에 노동 보내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조성이 됐고요. 집이 크다 그래서 개인 방을 크게 주진 않아요. 그쵸? 저희 화로 이제 가동시키고 나름 이제 시스템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면 나무들도 이렇게 되게 상자들도 되게 많아졌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템이 굉장히 지금 부유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탈출구, 집이 당했을 때 뒷문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층으로 이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층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집이 침공당했을 때 2차 방어전, 여기서 이렇게 탁탁탁탁탁 싸먹는 거, 이거 진짜 정문 돌파했을 때 이거 진짜 가장 효율적인 전투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또 3층으로 가시면은 여기는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3층하고 4층은 아마 개발이 이제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5층. 5층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다 부셔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붕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정보를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딱 여기 거리가 지붕에서 떨어지면 낙사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딱 들어왔을 때 여기 부숴야지 하고 지붕으로 딱 들어오면 딱 죽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시스템을 딱 만들어 두기 위해서 이렇게 낙사 시스템을 또 만들어 놨고, 나름 뭐 이렇게까지 연구를 해왔고, 그리고 저희가 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더 사이를 좀 좁혔어요. 이렇게, 그래서 문 사이를 이렇게 공격하기 쉽게 이렇게 저희는 방어하면서 공격하기 쉽게끔, 한 번에 좀 대공격을 들어갈 때는 뭐야, 여기서 이렇게 문을 열고 타다다다다당 그쵸? 이런 식으로. 아, 경치 좋다. 저 집은 누구 집이요? 고구려가 또 차지해야 되겠는 그런 땅이죠. 저희가 좀 이제 근처에 또 이제 세금 좀 받고 이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집은 이제 다 구경했고요. 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유튜브 구독자분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왼쪽 아래에 있는 구독하기 처음 오신 분들, 유입되신 분들 왼쪽 아래 조마문 옆에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 기원과 함께 평양성에 우리 또 밝은 미래, 고구려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고 오늘 방송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열성자들이시여, 부디 우리 고구려를 살펴주시옵소서. 지우천왕이시여, 삼족어신이시여, 부디 우리 이 대고구려를 보살펴주시옵소서. 이 개소문이 연계의 소마문이 아래옵니다. 부디 이 고구려를 살펴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야. 찍지 마세요. 야, 노동가. 알겠습니다. 예, 바로 저희 이제 외벽을 지으러 가기 위해서 일단 돌을 캐오겠습니다. 가자. 예. 저희가 지금 돌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룬형인데, 룬형이 오늘 그 병원에서 퇴근했는데 갑자기 오후 4시에 병원에 긴급 환자가 발생해서 지금 수술하러 다시 병원에 출국했습니다. 그래서 벽을 만들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다른 부족한테 부탁을 했더니 돌 3,000개하고 그리고 나무 1,000개, 그리고 유황 2,000개를 주면은 돌문을 만들어 주겠다고. 혹시 돌벽 달라고 하셨어요? 돌벽? 외벽 말씀하시는 거야? 돌문. 외벽은 우리가 연구해서 할수 있고. 우리 저기 어디야? 눈산이 어디야, 눈산? 눈산이 어딘가요? 비카님 아시는 거 아니었어요? 저 안척이었는데 야! 야, 어디죠? 이씨! 야, 가만히 있어봐. 눈산이 딱두 개가 있는데? 저, 눈산 뭐 아무 데나 가봐, 그냥. 돌 네? 많은 눈산 없어? 그돌 많은 눈산이 어디 아니면 있다고? 비카님 그냥 돌 많은 데가 어디죠? 저희? 저희가 늘 가던 곳이죠. 거기 너무 위험하잖아. 저는 위협을 무릅쓰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리볼버가 있습니다. 아니면 저 옛날 마문집 있잖아요. 거기 돌이 좀 많던데. 그냥 위험 무릅쓰고 가자 그냥. 예. 아, 옛날 우리 집 쪽? 거기 언덕 뒤편에 좀 있더라고 돌이. 거기로 가자 그냥 거기로 가. 어디로 가죠? 그 안전한 데로 가. 좀 먼데. 어디를 가죠, 집주인님? 그 원래 우리 집 쪽. 이게 어디죠, 이서진님? 어디죠? 아니 뭐야? 네가 안나 그래서 지금 가려는 건데 씨. 어디지? 아, 그냥 그러면 위험 무릅쓰고 갑시다. 예. 저희 원형 기둥 쪽으로 갑시다 오늘도. 원영 기둥. 출발. 몰라, 내가 그래서 7시쯤에 논영 보고 오라 그랬는데 7시 넘을 수도 있대. 아, 엄청 크게 다치셨나 봐. 아이고, 어디 가셨지? 네? 룬형이 간호사지만은 솔직히 수술하고 막 이런 건 보는 거는 다 똑같잖아. 그래서 나 그럼 너무 끔찍할 것 같아. 아, 진짜 여러분 그쵸? 무조건 건강해야 돼. 어디 다치지 말고 진짜. 유튜브 분들도 어디 다치지 마시고 다아파 나프리카 분들도 어디 다치면 안 돼. 네, 박수. 봅시다. 저 앞에 보이는 게요, 사장님 쪽이 쑥, 그냥 사장님 쪽 소속인 채굴기를, 채굴기. 나중에 저희가 여기를 탈 겁니다. 미쳤어? 국력을 붙으세요. 일단은 국력을 기르자. 네. 그 비카님 네? 그런 건 스카이프로 좀 말해. 채팅창으로. 아, 여러분 외신보도 논의합니다. 저희 부족이 다 이길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 성공할 부족이 겁니다. 고구려 아시죠, 여러분들? 정복기 갑니다. 아, 그럼 폭발음 소리가 그거였구나. 뻥뻥 터지겠네. 일로 쭉 가면 나옵니다, 이제. 아, 저 보인다, 보여. 잠깐만, 저 앞에 사람 개 많어. 야, 멈춰, 스탑, 스탑! 오, 저, 야, 저 뭐야, 저 왜, 뭐야! 뺄까요? 저 빼! 확 빼, 확 빼! 야, 확 빼! 야, 씨! 야, 확 빼, 확 빼! 야, 확 빼! 집으로 후퇴! 뭐야? 집으로 후퇴! 오, 나한대 맞았어. 오, 씨. 야, 집으로 후퇴! 야! 쪼감님인데요? 이런, 씨, 잠깐만. 아, 뭐야, 천냥이족이야? 천냥이족이야? 쪼감님이라고 님 봤어요. 우린 대화야 평화를 님 원한다. 우린 대화야 평화를 원한다. 봤어요. 야, 가만 있어봐. 야, 내가 말하고 올게. 야, 다 숨어 있어봐. 네. 놀디 있을게요. 아, 이거 손해배상 받아야 될것 같은데? 야, 우리야, 우리예요. 안녕하세요. 우리라고요, 우리. 아, 깜놀했잖아. 네, 머리 맞으신 안녕하세요. 누구예요? 머리 맞으신 분 아까 저한테? 아까 저한테 머리 맞으신 분. 머리는 아, 아니고 조합원님! 몸을 맞았어요. 몸. 예. 팀복 좀 맞춰요. 팀복. 저희요? 팀복을 좀 맞추라고요. 저희 지금
잠시만요. 저희 네. 붉은색. 저희 일단 붉은색으로 할게. 붉은색. 빨강색은 보이면. 아니 붉은색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거 적팀이 쓰는 옷이에요. 가만있어 봐. 다 죽어요. 그거. 야 우리 알았어. 그 저기 저희가 일단은 원정 나갔다가 의상 한번 바꾸고 나중에 뭐야, 무슨 옷인지 말씀드릴게요. 가자. 야 우리 옷 색깔 바꿀 수 있어? 예 가세요. 뭐 만드는 거야 뭐 만들면 되지. 야 우리 옷 색깔 좀 저런 색깔로 좀 특이한 색깔로 하자. 이 사진이 있죠? 저런 옷? 예? 없나요? 우리는 저런 거 파랑색 없냐? 파랑색? 파란색은 기본 옷이 있긴 한데 그것도 뉴비들이 많이 입다 보니까. 야 우리 노란색 없냐? 노란색? 원래 고구려 황제가 노란색이 있는데. 없네. 스킨을 살까요? 아니다 야 고구려 황제가 노란색이다. 아 고구려는 뭔지 모르겠네. 고구려? 전방에 돌입니다. 고구려가 역사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없어. 중국이 다 태워버려가지고. 떼지 마세요. 그 중국이 그랬잖아. 그 뭐야 고구려를 정복할 때 몇 번을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너무 국력을 너무 많이 쓰고 정복을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맨날 지들이 막 백만 대고 끌고 와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막 너무 화가 난 거야 고구려한테. 그래서 지들이 무슨 대국이다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황제의 나라다 그러더니 고구려 정복한 다음에 고구려 사서나 뭐 고구려 있는 책들 다 불태워 버렸어요. 중국이 그런 나라야. 그래가지고 고구려에 대한 역사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들이 뭐 대국이다 뭐 이래놓고 우리는 뭐 그러지 않는다 막 그래놓고 다 태워버린 거야. 어쩔 수 없는 승자의 역사죠. 그렇죠. 역사는 승자가 기록하는 거니까. 다들 좀 긍지를 좀 가지시라고요. 이게 제 말을. 좀 그만큼 좀 빙의를 좀 하세요, 고구려에. 알겠습니다. 예. 그럼 우린 적을 만나면 후퇴하지 않나요? 우선 돌격인가요, 돌격? 야, 고구려가 장점이 뭐야? 지리적 유점이죠. 그렇죠. 그러면 방어를 한다는 얘기야, 공격보다는. 그러네. 딱 그림 나오잖아. 우리는 절대 겁이 나서 안 나가는 게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전술적으로. 그렇지, 전술적으로 방어하는 거다 우리는. 야, 이러니까 근데 돌 금방 나온다. 그러게요. 가자. 어, 돌 많네요. 그러게. 여기야 돌이 많다. 원래 많지. 저기까지 가기 전에 원래 돌이 많이 없었는데 리젠이 많이 됐네요. 다들 점심은 드셨어요? 예. 점심 뭐 먹었어요? 팬케이크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맛없어서 버렸어요. 와, 팬케이크 만들어 먹었다고? 제가 만들어봤는데. 아니 그 마트에서 파는 그 케이크? 아니요, 제가 그냥 케이크가루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냥 밀가루를 해봤는데 빈대떡이 돼가지고. 아, 어디 뭐 이게 그 요즘 요리 프로그램 많으니까 거기서 하나 네네. 봤구나. 괜히 혹해가지고 씨. 이스터즈니 뭐 드셨어요? 저는 소불고기 먹었습니다. 소불고기? 예. 때릴까요? 예, 이러깁니까? 야, 아니 점심을 소불고기를 먹었어? 와 대박이네. 주말엔 짱게 아닌가요? 먹어야지. 그렇지, 우리는 고구려니까 중국을 먹자. 예. 그 지역은 비카님. 네? 그 요리 하셨다가 실패하신 거 많죠? 그쵸? 내가 보니까 딱 요리 충이야, 그치? 그쵸? 저런 거 보고 해 먹으시는 분들은 자기가 막 이렇게 해서 꼭 올리거든. 그쵸? 저도 몇 번 올려봤는데. 뭐 블로그 이런 것도 운영하세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 안 되기 때문에. 어디 뭐 인터넷에 올려? 아니요. 그냥 저 먹고 살려고. 이스터즈님은 자취하세요? 자취했다가 이제 본지로 내려왔어요. 아, 그러면 요리 많이 안 하겠네? 예, 할 일이 없어 이제. 그 자취하셨을 때 뭐 역대급 요리 뭐 있었습니까? 간단한 김치찌개밖에 없죠. 아, 김치찌개밖에.
그건 지금 제일 행복하겠네. 제일 행복하잖아. 아 그래 김치찌개 먹다가 소불고기 먹는데 뭐. 그러니까요. 소불고기. 위에 있네요 돌. 위에 돌 있어요. 오케이. 아 돌 많네. 제가 어제 여기서 창을 다섯 방을 맞았거든요. 한국인들한테. 아 그래? 아이디가 뭐야? 아야 소리. 아야 참. 아이고 아이고. 야. 소리. 기억은 안 나는데 이상한 미친놈 일배 한 명하고 이상한 사람 한 명 쫓아온. 아이고. 아! 아이고. 소리. 야 일배는 노노. 우리 마문족 다 멸망하니까. 일배는 노노. 방송용 멘트만. 놀랐다가 다 죽었습니다. 저기 위에도 있을까 돌? 위에요? 아래쪽 있지 않을까? 위로 한번 가보자 또. 오케이. 왠지 저 바로 저쪽으로 하는 게 좀 마음에 걸려. 네.